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초청해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군정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신안군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또 신안군민 여러분, 작년, 재작년 정말 힘든 한 해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새해를 맞게 돼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새해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민선 7기 벌써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은 그냥 무슨 일을 했다 했다기보다는 우리 신안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접근성도 불편한 곳, 그리고 뭔가 섬에 가고 싶거나 살고 싶기보다는 떠나고 싶었던 곳,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우리 신안군이 우리 지역이 가장 어려운 여건인 바람 또는 그런 교통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역발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건져냈던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정말 퍼플섬을 만들어서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해준 그 보라색 섬만 보더라도 우리 섬이 작은 섬, 인구는 계속 줄고 100명 이하의 섬이고 고령화가 거의 뭐 50% 60% 된 그런 섬들이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만들어냈던 분 아닌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약 29만 3천 명, 약 30만 명이 다녀갔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섬들로 저희들이 생겨서 거기에 천사대교가 만들어지고 또 작년에 임자대교, 추포대교가 지금 준공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면서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이 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람이 불면 이틀이고 3일이고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나아지고 또 그 다리가 나아져서 그 앞에 있는 섬하고 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것이 30분으로 단축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좀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이 지난 3년 6개월의 대표적인 성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께서 또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또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은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면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인구 문제는 우리 신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 지역, 심지어 중소도시까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질 거냐? 첫째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만 생기면,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안군 인구 구조로 보더라도 농업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네들이 중심으로 이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산업은 그래도 농업에 비해서는 몇 배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김이라든지 뭐 우럭 양식이라든지 뭐 개체꿀 양식이라든지 이런 그 새우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소득 문제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그러니까 평생연금으로서의 소득을 확보하는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확보해주고, 아마 지금 월 50만 원만 1인당 주면 내 식구만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매달 200만 원 받으면 직장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서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을 조금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 충분하게 소득이 갖춰져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농어촌에도 인구도 줄지 않고 또 찾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또 풍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소득을 배당하게 되어서 그런지 지금 7년 만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분이 1년에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상당한 인구가 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군수님과 함께 신한군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계획 마련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익 공유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신한군이 처음 사용한 용어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출범하면서 한달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 않는 상태다. 할수 없는 상태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법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무마할 방법이 없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고 또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이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만들자마자 감사원에서 발전 사업자들한테 왜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냐.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었냐.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감사원에서 지역에 그런 실정이라 하면 감사원도 좀 납득을 해가지고, 개선한 조례 정도, 처벌하진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타협을 봐서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게 됐는데요. 또 지역 주민들이, 야, 어떻게 그것을 믿겠냐. 돈만 원만 내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그 사기 같은 이야기 아니냐. 어떻게 남이 민간 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재원 마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또 설득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발전 사업자들이 그동안 자기가 100% 이익을 가져갔던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한30% 가까이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니까 너무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 사업자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사업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늦어지면 손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90% 받게 해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기업의 신뢰성을 갖고 그동안 쌓은 업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 신한군에서 햇빛과 바람의 경제성을 보고 금융권에서 90% 펀딩을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한 국민의 자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감사원 설득하고 지역 주민 설득하고 또 발전 사업자 설득하는 과정이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작년부터서 안자도 하고 자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금년까지 해서 4번 지금 배당금이 나갔고요. 또 지도읍이 지금 현재 이제 금년에 배당금이 나가서 우리 신안군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혜택을 받게 돼서 다른 섬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도 빨리 하자.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일부 조금 뭐 선로가 지나가서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받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더니 다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내년도에 이제 뭐 임자도 증도 비금 신이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해 가고요. 2028년까지 해서 원자력 발전소 6개 해당되는 8.2기가를 신안군 해상에 설치를 해서 그때는 아마 주민들 1인당 어른이나 애기나 똑같이 월 5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서 내 식구보다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을 갖게 돼서 지금 1년에 월 100만 원 정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은행에 지금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12억 정도를 예치해놔야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한 군민들은 앞으로 엄청난 부자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도 요새 현금으로 은행에 12억이나 예치해 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 소득과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도 일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문화예술 그러면 서울, 부산, 광주, 도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4만 명, 그리고 계속 고령화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들을 우리 신안 섬섬에 모셔다가 뮤지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작품들을 볼수 있는 그런 뮤지엄,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퍼플 섬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그 옆섬에 가면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뮤지엄을 볼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섬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주변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주머니에 돈만 많이 있다고 해도 있어서 자긍심이 생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문화 자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도 일 뮤지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와서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초도의 세계적인 현대 미술의 거장 올라프 엘리에슨이라든지 비금도의 안토니오 곰니라든지 이런 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우리 신안에 와서 둥지를 틀도록 하고 있고, 또 안자도에는 또 프로팅 물에 뜨는 뮤지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이 브랜드 가치 높아지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기농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금치, 마늘, 양파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신안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판매 문제에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농수산물만 가지고 판매를 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 브랜드, 자연 경관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수산 브랜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도 일미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신안의 섬마다 하나씩 뮤지엄이 생긴다면 제 생각엔 또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또 신안 관광하면 이제 가장 유명해진 게 바로 퍼플섬인데요. 지난해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이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 박지도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섬이 된 건데요. 이 최우수 마을 선정 의미와 함께 그 선정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보행교를 놓으면서 그때 당시에 약한 47억 정도를 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구 100명이 사는 섬에 보행교를 놔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전 세계 섬들을 뒤져보니까 색깔로 이야기하는 섬들이 많지 않더라고. 지중해는 코발트 브루라는 통일된 색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섬을 찾아보니까 보라색 꽃도 심어져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꽃을 좋아하고 또 약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라색 섬으로 가보자, 퍼플 섬으로 가자 했는데,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뒤져보니까 로마 시대는 황제만 입었던 그런 색상의 옷, 그리고 조선 시대는 당상관 이상, 그러니까 중앙부처 차관복급 이상만 입었던 그런 색상에 의해서 굉장히 고품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끝은 보이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보라색 섬을 가보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이제 2018년부터서는 집중적으로 여기를 매달렸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섬들이 많고 예산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한 섬을 유명하게 만들자.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섬에도 도에서 20억 주고 우리도 20억, 40억을 받았을 때그 돈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군에서 뭐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섬이 됐는데 아마 유엔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퍼플 섬을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한 배경에는 작은 섬이 고령화되었고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는 섬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아니냐,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BTS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한 5, 6년 전부터 BTS가 자기들이 보라색을 자기 BTS의 고정 바탕색으로 쓰고 있고, 또 아이퍼플유라는 용어까지 새로 창출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출신 가수가 보라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국의 섬 하나가 또 보라색의 성지를 꿈꾸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이제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우울하고 힘든데 저런 미래지향적인 색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빨리 극복하고 좀 희망을 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 세계 174개국에서 응모를 했지만 그중에서 33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오랜 역사도 없고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저희 퍼플 섬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34개국에서 제일 저희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유엔 관광기구 사무총장하고 사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막 팔을 잡아다니면서 저희들하고 사진 찍자고 그럴 정도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면 우리 퍼플섬에 많은 외국인, 연간 한 5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군수님과 함께 신안군의 주요 사업들과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신안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금년 민선 7기 마무리 기간입니다. 6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직도 큰 섬은 다리를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그 다리가 3,82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꼭 금년에 조금 설계가 되고 내년까지 해서 착공이 되고, 또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다리도 김영록 지사님이랑 협조를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흑산공항도 금년에 꼭 좋은 결말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흑산에 다녀갈 수 있도록, 또 흑산에 계신 분들이 바람이 불어도 연간 110일 동안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들이 제 기간 내에 또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신안 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목포 지역에, 우리 신안 모한 이 지역에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겨내야 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구정 때 역귀성이나 또 외지에 나가 있던 자녀분들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초창기 때는 제일 청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날렸는데 빨리 이것이 안정화돼서 우리 지역이 다시 청정 지역으로 다시 좀 남았으면,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그렇게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신안군의 섬이 유인도가 77개입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는 섬은 한 4개 정도, 나머지 73개 섬은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네. 또 이번 구정 때 정말 답답하시고 힘드시면 신안군에는 오시더라도 아마 식당 문 여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닷가 그리고 또 툭 터진 해변을 보면서 좀 힘들었던 일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구정 또 새로운 새해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코로나를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서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오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살기 좋은 신안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결실을 거뒀는데요. 올해도 의미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을 건설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